한때 지역 연극의 중심이었던 밀양 연극촌. 지난해 2월 이윤택 전 감독의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면서 연극인들이 떠난 빈자리는 썰렁했습니다. 17년 전통의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도 그 맥이 끊긴 듯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 이름을 바꿔 5일 동안 젊은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열었던 푸른 연극제가 전부였습니다. 연극계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밀양 연극촌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 공연 예술축제가 26일 밀양 연극촌에서 12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원래 명칭에서 여름이라는 단어만 빠진 새로운 이름으로 축제의 역사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낡은 무대 시설도 대폭 손을 받고 야외 공연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연습하며 쉴 수 있는 숙소도 말끔히 단장했습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저희가 우수한 연극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가족극, 웃음으로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의 리허설도 한창입니다. 어린이 극단인 반달이 개막식에 오를 뮤지컬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은 밀양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극단 반달의 공연을 포함해 해외 극단의 작품 등 모두 44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름 축제에 걸맞게 슬로건도 연극으로 떠나는 즐거운 휴가입니다. 성추문 파문으로 얼룩졌던 밀양 연극촌. 밀양 공연 예술제를 위해 연극인들이 다시 몰리면서 지역 공연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헬로 TV 뉴스 송국희입니다.